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72페이지 두 번째 중성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중성화됐다는 얘기는 뭐가 중성화됐냐면 여러분 콘크리트가 중성화된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이 중성화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균열입니다. 자, 콘크리트 균열이에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폐하 농도를 측정할 때는 자 폐하는 자 1에서부터 14까지가 존재하죠. 자, 1을 우리가 강산성, 자 여기는 강알칼리성이에요. 자, 요게 중성이 되는 거죠, 7이. 자, 근데 여러분, 알칼리 쪽으로 가자는 여러분, 녹을 방지합니다. 자, 근데요, 산성 쪽으로 가면 여러분, 녹이 발생하는 거죠? 산화가 돼요. 여러분, 녹이 발생됐다는 걸 연산, 산화됐다는 표현도 쓰죠? 산성화된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콘크리트를 막 타설하잖아요. 자, 콘크리트를 막 타설하면 12 정도 돼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근데요, 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폐하 농도가 여러분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서부터 여러분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진행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균열. 자, 왜 그러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철근은 일정한 두께의 피복 두께를 갖고 철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균열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1년이 될지 아니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깊이가 너무 얇아도 중성화가 빨라지는 거고, 자, 깊으면 상대적으로 좀 중성화가 늦춰지겠네요. 이 깊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피복 두께. 자, 문제는요. 자, 요 사이로 여러분 벌어지면서 물이나 또는요, 아니면 나쁜 공기, 뭐 이렇게 탄산, 뭐 그런, 뭐, 유해 가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자, 물이 나오면서 이 물은 중력에서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알칼리 성분을 같이 빠지고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얼룩이 생기는 거 있죠. 고등처럼 맥히는 거. 그거 뭐예요? 백화. 백화는 여러분 지금 알칼리 성분이 빠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엉겨붙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오 주변부터 이제 알칼리성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녹이 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가운데로 가면서 이 철근이 나중에 팽창해버려요. 자, 팽창은 보통 두 배 이상으로 팽창해요. 그래서 이게 얇으면 이걸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 보면 피복 두께 얇으면 뭐 철근이 보이죠. 벌써 안에서는 녹이 슬어서 나와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야 혹시 중성화가 있어? 그 중성화 안 좋으니까 중성화 방지 대책으로 뭐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균열 방지 대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물 결합 점유는 크게 작게? 작게. 작게. 자, 다음에 슬럼프 값은 크게 작게? 슬럼프 값 작게. 아, 그렇잖아요. 측압은 크게 작게? 측압이 작다는 얘기는 된 거잖아요. 작아야 되는 거죠. 온도는 높여야 낮춰요. 온도는 낮추고 습도는 높여야 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저도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자, 그러면 부비압이 좋아요? 빈비압이 좋아요? 빈비압. 빈비압 균열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 물 결합제비, 온도 습도, 빈비압, 부비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셨죠? 그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못 적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네. 자, 문제는
지금 내 콘크리트가 중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중성화 판별법이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이 용액을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분무기통에 집어넣고 콘크리트 내가 원하는 곳에 여기다 뿌려봐. 그러면 그 뿌림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혹시 뿌렸는데 얘가 색깔이 변할 건데 아무 색깔 변화가 없어요. 무색이에요. 색깔 변화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무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게 불구스름하게 아니면 뭐 보라색하고 자주색과 막 이렇게 섞인 색, 막 이렇게 홍적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색깔 변화가 없으면 이미 여러분 중성화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홍적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직 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 페놀프탈레인 여기 갖고 여기까지고 이렇게 자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자 폐하 농도도 자 얼마가 됐는지 자 정확히는 하지만 대충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 여기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험 그렇게 그 설명서 안에 무슨 색으로 변하면 폐하 농도가 얼마 얼마. 자, 무슨 색으로 변하면 폐하 농도가 얼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 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사장 철골 구조입니다. 자, 철골 구조를 요즘은 강구조라는 표현을 써서 나옵니다. 자, 뼈대가 여러분 철로 만들었다고 해서 철골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특성, 정의와 재료적 특성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두 번째 장점이 있죠? 자, 장점과 단점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고강도이다. 뭐가 고강도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거, 철의 강도는 기본적으로 인장 강도라고 하고 뭐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항복 강도가. 항복 강도가 여러분 큰 거예요. 요즘 무조건 철근도 항복 강도로 쓴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 소성 변형 자, 능력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H인 경우 H형 강 이렇게 있어. 이걸로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건물을 만드는 재료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얘가 나중에 어떤 건물에 자 사용된다고 해서 이게 변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소성이 뭔 뜻이에요? 어떤 상태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성질이 소성이라고요. 굳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제 2 롯데월드나 63빌딩을 만들었어. 자, 제2 롯데월드. 여기에 바람 불면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 자, 요렇게 생긴 게 여러분 움직이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 형태가 나중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게 여러분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고 하는 거죠. 아셨죠? 움직여도 여러분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셨죠?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는 뭐가 있어요? 탄성이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자, 즉 재료가 변형에 견딜 수 있는 인성이 콘크리트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인성만 여러분 인성이 뭐예요? 여러분 인성이 뭐예요? 여러분 탄성은 뭐였죠? 원래 상태로 돌아온 성질이 탄성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은 무조건 탄성이 있죠. 그래서 스프링도 만들죠. 자, 그다음에 인성은 뭐였어요? 인성. 이거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인간성? 조인성? 설마 얘는요, 충격 흡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충격 흡수 능력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재료가 균이라고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여러분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특히 여러분 좋은 점이 여러분 자체 중량이 일단 가볍죠. 자, 이렇게 가벼우니까 여러분 초고층 건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시공이 편리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공기가 짧대요. 자, 공기가 짧은 이유가 뭐죠? 얘는 물을 쓰지 않은 건시공법을 사용하죠. 자, 다음에 해체 용이하고 재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철골 같은 경우는 용접하거나 아니면요, 자, 요즘 고장력풀도 조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풀러버리면 또 일정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열에 취약하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내화 구조이죠. 자, 이 얘기는 불에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죠? 불에 탄다고 하셨죠? 네. 자, 다음에, 내화, 그래서 꼭, 자, 불에 타지 않는 내화 피복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면에 비해 세장, 함으로 좌굴, 국부좌굴의 염려가 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세장이죠. 세 번째. 이렇게 가늘고 길면 정중심에서 눌러주면 얘가 찌그러들면서 버티겠지만 정중심이 아닐 때는 이렇게 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피로에 관한 강도 저하가 극심합니다. 여러분 피로가 크대 에 의한 강도 저하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 보실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면 괜찮지만 자 봐요 여러분 어떤 제가 철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철사도 마찬가지야. 이 철 제품은요 제가 혹시 여러분 철근이나 철사를 갖다가 어떤 이거 절단하는 도구가 없어도 그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왕복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끊어지죠? 그게 피로예요. 그런 피로가 커지면 그 한 곳에서 피로가 커지면 얘가 자 강도 저하가 크다는 얘기야. 결국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공사비가 높아. 공사비가 높은데 비싸다는 얘기예요. 자 부실 박질은 부식 방지를 위한 관리의 증대가 우려된다. 여러분 얘는 콘크리트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합니다. 왜요? 여러분 철골은 녹이 쓰는 거죠. 녹이 쓴 채로 그대로 놔두면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요? 그 녹을 제거한 다음에 페인트를 다시 계속 칠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철근 구조물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생각날 때, 돈 있을 때 그러지 않아요? 아파트도 여러분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철근은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무료 합격. 자 용어 보면 뭐 탄성 소성 자 크리프 현상은 여러분 제가 콘크리트 설명할 때 크리프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크리프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죠? 장기 처짐 현상. 자 연성이 뭐였죠? 실처럼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이 여러분 연성이었죠. 지성은 변형없이 바로 깨지는 성질이 지성이었고요.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7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철골 구조의 재료적 표시 및 표기 방법에서 자, 1번 강종이죠. 강제의 종류. 종류가 강종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강제의 종류에서 뭐 SS, SM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욕심 많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세 개만 합니다. 아셨죠? 세 개만 해도 이거 맨날 여러분들이 이거 들려줘. 자, SS. 자, SM. SN 이렇게 나와요. 자, SS는 스틸 스트럭처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자, SM은 M이 마린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렇지만 바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용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용접 구조용 압연강제. 자, 스틸 류 해갖고 이건 건축 구조용 압연강제예요. 제발 다른 거 더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이 세 개만이라도 꼭 가져가세요. 아셨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강제의 종류가? 여기는 여러분 조금만 나온 거라고요. 아셨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5번 SMA 있죠? SMA 있죠? 우리 A는 뭔지는 모르지만 SM을 해석할 수 있죠? 뭐가 나와요? M이 뭐예요? 말이니까 용접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온다. 거기 용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SPSR. 자, SPSR. 여러분 SP는 몰라. 그렇지만 자, SS는 알고 있죠? SS는 알고 있잖아. 뭐라고 해요? 일반 구조용 이런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 이게 100%는 아니어도 거의 90%는 여러분 이것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쓰라고 안 나오고 찾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이 강종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 잘못된 거 고르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는 절대 못 외워요. 많은데 어떻게 외울 거야?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것도 거의 대부분 근데 여기서 나와. 여기서 물어봐.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78페이지. 거의 뭐, 자, 뭐, 대표적인 강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요 구조용 강제, 재료 강도 나와 있죠? 이거 우리가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볼 필요 없는 표입니다. 아셨죠? 저거 봐서 뭐 하게? 절대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얘기 안 나와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야. 저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열처리의 유형이야. 이게 여러분 지금 24회에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철은 열처리 하죠? 그 열처리의 종류예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뭐냐면 담금질이에요. 철은 담금질을 한다고 하죠. 자, 이걸 여러분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금질이 여러분 지금 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재는 여러분 똥아롱이 두 번째 있는 거죠? 두 번째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담금질은 뭐냐? 자, 여러분 이 철을 가열을 합니다. 가열 후 얘를 식힐 때 어떻게 하냐면 급냉을 시켜요. 급냉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 대장간에서 여러분 빨갛게 달군 다음에 뚱땅뚱땅 한 다음에 일정한 모양 만든 다음에 물속에 첨벙 치르면 그게 빨리 식히는 거죠. 급냉이라고요. 자, 급냉을 시키면 뭐가 좋아지냐면 요거의 철의 강도, 자 경도를 단단한 정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자 담금질입니다. 퀸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임. 자, 영어로 템퍼레이터, 템퍼링이라고 하죠. 템퍼링. 아셨죠? 예. 네. 자, 이게 우리 교재는 여러분 세 번째 있죠? 동아리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뜨임은 뭐냐? 자, 변태점이 있어요. 자, 변태점 보통 철은 723도씨를 얘기합니다. 자,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자, 가열합니다. 가열 후 냉각시키는 작업인데요. 자,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뭐가 바뀌냐면 경도가 작아져요. 여러분 경도가 높으면 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저 깨져요. 취성의 성질이 높아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응력 제거. 어떤 힘이 발생되는데 내부의 응력을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인성을 높이는 거죠. 인성이 높였다는 얘기는 얘는 찌그러든다는 얘기 아셨죠, 이제? 찌그러드는 게 여러분 뭐였어요? 충격 흡수 능력이죠? 이게 뜨임이에요. 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여러분 불림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소준이라고 얘기해요. 자, 영문은 로멀라이징이라고 해요. 아셨죠? 자, 우리 교재 여러분 1번에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로멀라이징, 즉 소준, 불림은 여러분 뭔가를 만들어서 가공 후에 자, 담금질을 할 때 담금질을 합니다. 경우 자, 변형을 줄이기 위한 열처리 작업이 불림입니다. 자, 하나 더 가자고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하나 더 갑니다. 풀림이 있어요. 풀림. 얘는 소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문은 언얼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는 없어요. 아셨죠? 우리 교재는 없다고요. 자, 얘는요. 자, 우리가 가열을 하잖아요. 빨리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냉각시키는 작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뭘 만들기가 쉬워요. 가공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열처리 이거, 왜 이거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건 이제까지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늦게 나왔지만 우리가 한번 봐줄만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페이지 179페이지 세 번째 강제의 표시 방법들이 나와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페이지 179페이지. 자, 거기에 여러 가지 표로 되어 있는데 다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I형강 또는 H형강만 봅니다. 아셨죠? 이게 I형강, H형강 거의 형태가 비슷한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먼저 알고 갈 건 각 부재의 명칭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I형강인지 H형강인지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 자, 요 부재, 여러분, 플랜지예요. 자, 요 부재도 플랜지예요. 근데 요 부재가 여러분 뭐냐면 외부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광들은 딱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부재로 사용돼요. 첫 번째, 플랜지와 외부로 제작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 높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자, 어떤 경우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 너비 또는요 폭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러면 어떤 강제를 우리가 어떤 숫자로 표기할 때는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게 I형각이면 I자를 쓰고 H형각이면 H자를 써요. 그 다음에 다시를 해놓고 자, 여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기록되는 숫자는 자, 요거의 높이 즉 춤이 숫자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너비 폭이 숫자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외부의 두께 외부의 두께가 씌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플랜지의 두께가 쓰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써놓은 거죠. 자, 이건 뭔 뜻이에요? H형강인데 자, 요거는 높이가 600이고 너비가 400이고 요거가 뭐죠? 요거 이거 가장 많이 물어봐요. 아셨죠? 외부의 두께.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야, 여기서 숫자에서 10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답니까요? 아니면 8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뭐 L형강, 디귿형강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81페이지예요. 아, 이 철골 구조는요, 콘크리트 구조와 다르게 여러분 영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문 표현. 자,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합니다. 자, 먼저 페이지 181페이지 보면요,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입니다. 여러분 철골을 접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 리벳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볼트 중에 일반 볼트가 있어요. 세 번째, 고장력 볼트가 있고 네 번째, 용접이 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즘은 리벳을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아셨죠? 거의 안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용접이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고정력 볼트, 그 다음에 일반 볼트인데, 자, 용접이 가장 많이 출제된 이유 중에, 여러분 얘 할 얘기가 많거든요. 시험제 낼 게 많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울 건 여러분 요 세 가지 배웁니다. 자, 일반 볼트, 고정적 볼트, 여러분 용접 아셨죠? 세 가지 배운다고요. 자, 그럼 자 거기 보면 페이지 181페이지 접합부 개요에서 자 접합 방법 등에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무슨 얘기냐? 자, 큰 부와 작은 부의 접합은 단순 지지의 경우가 많아 단순하게 접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많으므로 클립앵글을 사용하여 자 외부만을 상호 접합한다고 나와 있죠. 뭘 쓴다고요? 클립앵글. 자, 클립앵글로 해서 여러분 외부만 자 외부와 외부끼리 여러분 접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클립앵글은 뭐냐? 그건 모르겠으면 앵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앵글 직각 90도란 뜻이에요. 아셨죠? 직각 이게 90도란 뜻이야. 자, 그러면 클립앵글은 여러분 잘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 자, 예를 든다면 자,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자, 여기다 여러분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이걸로 여러분 철판에 집어넣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무슨 부와 무슨 부예요? 큰 부와 작은 부죠? 자, 보실래요? 그림이 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큰 부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아셨죠? 근데 작은 부가 이 안에 끼어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작은 부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자, 작은 부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면 작은 부는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게 큰 보고 이게 작은 보라고요. 작은 보는 이 부분이 사실 안 보이겠죠? 이 그림 이해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껴들어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 더 이상 못 그려요. 저 아셨죠? 네. 더 그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못 그리겠어. 자, 이렇게 껴들어간다고. 이게 큰 보고 이게 작은 보야. 자, 그러면 이게 못 움직여 고정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몇 도로 만났을까요? 90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끼운다고. 얘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끼워서 여러분 구멍 뚫어지니까 볼트나 이런 걸로 여러분 접합하면 되는 거죠. 이 파란색 이름이 뭐예요? 크립앵글이라고 하셨죠? 얘가 여러분 얘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이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고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보다는 더 알기 쉽죠? 그럼 됐어요, 뭐. 자, 그래서 철거 문제 접합 방법은 볼트. 볼트란 얘기는 아무 요 조건이 없으면 일반 볼트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와 고력 볼트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접 접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182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읽을게요. 접합부는 부재 발생되는 응력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이용은 가능한 응력이 적게. 응력이 적게 하라는 얘기는 큰 힘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자, 네 번째. 부재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아이고 참.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네 번째죠. 자, 부재의 이음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용접과 볼트를 병행해서는 안 된대요. 자, 용접과 자, 볼트란 얘기는 일반 볼트를 얘기합니다. 볼트를 병용하면 금지예요. 병용. 병용이 뭐예요?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모든 힘을 다 용접이 받아요. 이게 전체 힘을 부담한대요. 전체 부담해요.
그러면 볼트는 너 괜히 한 거야. 아셨죠? 볼트는 괜히 한 거라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볼트는 힘을 못 받는 용도로 써요. 여기서 볼트는 무슨 볼트예요? 일반 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정력 볼트 마찬가지예요. 용접하고 같이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볼트는 또 문제점이 뭐냐? 또 여기 딱 구멍을 내놨죠? 구멍을 냈다는 얘기는 얘를 훼손시킨 거잖아. 모든 힘은 용접이 잡았는데 용접을 해놨는데 또 거기 딱 구멍까지 뚫어놨네. 그러니까 이 용접할 때는 볼트는 민폐야 민폐. 따라서 자 그런데요 뭐라고요? 불가피하게. 그럼 꼭 하겠다는 얘기죠? 자 불가피하게 하겠대. 그럼 뭘 먼저 하라고 나와요? 용접한 후에 볼트를 조율한 얘기는 나중에 끼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부터 합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용접은요. 용접할 때 그 용접할 때 그 아크가 발생되는 온도가 보통 2000에서 3000도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열이 생기는 거죠? 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철에 변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강제 변형이 생겨요. 자, 문제는 뭐냐? 먼저 만약에 볼트를 갖다 끼워 놓으면요. 얘가 늘었다 줄어났다는 게 달라 갖고 구멍이 어긋나 버려요. 그러면 끼울 수도 없는 거죠. 또 설령 먼저 조립해 놨다고 해도 이게 어긋나 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용접을 먼저 다 하면 여러분 변형이 생긴다고요. 이게 식어고 식어버리고 나면 그때 구멍 뚫어서 볼트를 조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볼트는 어때요? 나중에 하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용접할 때 열이 생겨서 철이 변형이 생기니까. 자, 그다음에 볼트 조이면 검사는 토크 관리법, 자 너트 회전법, 조합법 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페이지 182페이지. 자, 접합부 병용시 응력의 전달, 부담이 나오죠? 저게 요즘은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저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왜 작년에, 즉 23회 때 저 문제가 나왔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23회와 24회 때 시설계론 그 출제는 출제위원들이, 위원이 어떤 한 분 중에 한 분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패턴의 문제가 없었어요. 아셨죠? 아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그분이 문제 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뜬물매 뜬물매 이거 옛날에 한옥할 때 그러면 물매를 얘기했다고 해요. 요즘은 그 문제가 10회 이후에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읽지 못한 분이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 개념을 못 잡았던 거예요. 아셨죠? 뭐 저의 참 제 잘못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이게 페이지 182페이지 2번에 접합부 병용시 응력의 전달이 올라온 이유가 작년 23회 때 시험에 출제가 돼서 이게 올라왔는데 일단 보기나 합시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접합 병용 두 개를 같이 하거나 세 개를 같이 할 겁니다. 아셨죠? 리벳과 볼트를 같이 하잖아요. 여기서 볼트는 무슨 볼트예요? 일반 볼트예요. 누가 힘만 받냐면 리벳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리벳하고 고장력 볼트를 하잖아요. 리벳이 한 건 리벳이 받고 고장력 볼트가 한 건 고장력 볼트가 받아요. 자, 이걸 표현을 뭐라고요? 각각 힘을 받습니다. 자, 다음에 리벳과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이 다 받아. 자, 볼트와 일반 볼트와 용접하면 용접이 다 받아요.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와 용접하면 또 용접만 다 받아.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접합은 여러분 뭐예요? 용접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적으세요. 어차피 있으니까 맨 밑에다가 잘 보세요. 자, 여기는 그냥 볼트 써주니까 볼트. 고장력 볼트. 자, 용접하잖아요. 그러면 용접만 받아요. 용접만 하중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접합 가운데 여러분 용접이 들어가면 용접이 다 받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83페이지. 기둥과 보에 접합 나와 있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위에 상단은 지금 뭐예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한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밑에는 여러분, 저 기둥을 잠깐 보면, 철골에다가, 철골 기둥에다가, 양쪽에 여러분 주변에 철근을 배근했죠? 그리고 뭐 할 거냐고,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타설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철골 구조물도 기둥만은 저렇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그러면 철골만 만들면 뭐가 문제인데 불에 타요, 안 타요? 타. 그 다음에 휘어요, 안 휘어요? 좌골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둥은 압축을 받는 압축부재라고 그랬죠. 그러면 철이 힘을 잘 받아요? 콘크리트가 힘을 잘 받아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주변에 콘크리트를 감싸버리면 압축력을 훨씬 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잘 받고, 더군다나 이 철골을 갖다가 콘크리트가 감싸버리니까 불에 타요, 안 타요? 녹슬어요, 안 슬어요? 그래서 내식성, 내구성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둥만은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도 반드시 이렇게 콘크리트로 감싸버려요.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전체적으로 집을 만드는 데는 사용이 안 돼요. 부분적으로만 써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페이지 184페이지 보면 여러분 용어가 나와요. 용어 나와 있죠? 자, 용어가 뭐가 나와요? 스켈럽이죠? 스켈럽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요 두 판이 이렇게 있었고 요 두 판을 제가 용접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쯤 가니까 요 판이 이렇게 가 있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제가 용접을 여기 합니다. 아셨죠? 자, 용접을 하면 이 판의 두께만큼은 용접이 못하는 거죠? 용접을 못한다고요? 아셨죠? 자, 어떤 그럼 뒤에 가서 하면 되지. 뒤에 가서 하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이 구간만 할 수 없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나중에 요 사이에서 여러분 물이 삐죽삐죽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배를 만들면 조금만 있으면 쭉 요 앞에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 이 두께만큼 용접을 못, 이 판의 두께만큼 용접을 못 해가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될 때는요, 요 판에다가 이렇게 쥐구멍을 만들어. 구멍을 만든다고. 자, 구멍을 만들면 제가 용접이 안 하는 부분이 없이 계속 용접할 수 있는 거죠? 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렇게 뚫린 구멍을 여러분 뭐라 한다고요? 스켈럽. 여러분 거기 사진 스켈럽 무슨 사진인지 이해돼요? 저기 모서리 부분에 여러분 거기 비어 있잖아요. 사진에 여러분 모서리 끝부분에 비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 이게 흑백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 끝부분 여러분 용접 안 했죠? 아니, 용접 안 한 게 아니라 그 끝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쪽에서 용접할 때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접에서 맞댄 용접과 모살 용접은 지금 못해요. 하셨죠? 왜요? 지금 용접 계속 이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용접 여기서 못하고 페이지 1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일반 볼트의 접합.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장력 볼트 접합. 이렇게 지금부터 자, 볼트와 일반 볼트와 고장력 볼트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시간 됐으니까 먼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